안녕하세요. 풀립사랑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분의 감성으로 수경집을 화분 만들기를 해보아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수경으로 사용할 토분은 사용감이 없어야 해요. 꼭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토분을 준비해 주세요. 사용했던 토분은 이물질이나 습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초반엔 글곤을 이용해 봤는데 마르면 똑 떨어져요. 실리콘도 마르면 똑 떨어져서 물이 질질질. 그래서 찾아낸 방수 테이프. 물탱크 보수 공사할 때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은 세 토분에 방수 테이프를 잘라서 붙인다. 이렇게 하면 끝! 하루 정도 기다려주면 되는데, 우리는 또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드라이어로 접착력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테이프가 두께도 있고 살짝 말랑말랑 꾸덕꾸덕해요. 한 번 더 방수 테이프를 세 토분에 잘라서 붙인다. 하루를 못 기다려주니까 드라이어로 딱 붙인다. 이렇게 토분으로 수경집의 화분 완성했어요. 그럼 새 토분에 누구를 옮겨줄까요? 과습으로 고생하다가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 수채화 고무나무. 토분의 감성을 오롯이 느끼면서 수경재배 가능해요. 가끔 뿌리가 강한 아이들은 방수 테이프를 비집고 나오기도 해요. 주의하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수경인지 잘 몰라요. 토분이 물을 흠뻑 머금고 있지만 빈틈이 없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토분으로 수경지배 화분을 만들어 보았어요. 짜잔! 토분 감성 수경으로 키우는 무늬 스파트 필름도 있어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추천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